왠지 모르게 우울한 표정으로 뭔가를 고민하는 진구. 그때 들어온 도라에몽은 눈치 없이 나비랑 놀다 왔다고 하는데요. 진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진구는 요즘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우울하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매일 벌 서면서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퉁퉁이랑 비실이에게 괴롭힘 당하고 엄마한테 매일 혼나기만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 진구에게 너가 혼날 짓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도라에몽. 하지만 진구는 화내기는커녕 자신은 날 때부터 글러먹었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진구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건 몸에 붙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도구라고 하면서 행복도를 3에 맞추고 진구에게 붙이는 도라에몽. 그러자 진구는 몸이 따끈따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인다는 진구.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려다가 엄마에게 불려가는데 엄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더 심하게 혼내달라고 합니다. 그 후 밖으로 나온 진구는 행복감에 취해 있는데 하수구에 빠져서 온 몸이 젖어도 즐거워하고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도 행복하다고 하는 진구. 잠시 기절할 정도의 충격인데도 말이죠. 진구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면서 괜찮다고 하며 헤헤 웃는데 퉁퉁이가 있는 힘껏 때리자 고통이 느껴졌는지 다이얼을 행복도 최고 수치인 5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곤 자신을 울리거나 화나게 만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진구. 퉁퉁이는 죽도로 진구의 머리를 있는 힘껏 때리고 비실이는 장난감 총을 진구의 얼굴을 향해서 쏘는데 머리에 커다란 혹이 났지만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 후 진구를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는 퉁퉁이와 비실이. 심지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아이들이 진구를 집단으로 패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도 입만은 웃고 있습니다. 결국 뒤늦게 온 도라에몽에 의해서 진구는 구출되고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까딱 잘못 썼다가는 웃으면서 죽을 수도 있는 도구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